백은? 저는 멘탈. 진짜. 왜? 딱 하나만 해도 딱 킬각이 딱 보이잖아요. 그냥 자오세요. 그때 정신만 차리면, 그러니까 멘탈만 있으면 정신만 차리면 여러 라인을 좀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. 그러면 딱 세 라인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챔프는 뭐? 뭐 저는 뭐 탑은 마오카이 같은 거. 탑은 마오카이. 약간 무난하고 하니까. 미드. 원딜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레이브즈 같은 거 좀 쉬우니까.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뭐 포락하나. 그러니까 스킬을 잘 몰라도 간단한 스킬들이니까. 1초에 5개 안 써도 되나요? 네. 네. 뭐 한 4초에 한 번씩. 자기 자신과 맞는, 그러니까 성향에 맞는 챔피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때 근접 평타 때리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했어요. 처음 프로 데뷔할 때도 원거리 캐릭터는 아예 배제하고 근거리 캐릭터만 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알리스타나 브라움 이런 단단한 친구들 계속 톡 건드리고 도망가고 톡 건드리고 도망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. 여름 봤는데 그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하죠. 그러니까 난 너보다 한타에서 더 존재감을 뽐낼 거야. 네가 나를 견제해? 난 너네 팀을 부숴버릴 거야. 이런 느낌으로. 그 약간 캐릭터가 비슷하네. 그렇죠. 조건이 그냥 그렇죠. 뚝심을 지키고 그렇죠. 해야 된다. 뚝심 있게.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목표만큼 한다. 제 생각엔 미드 할 때 미니맵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미니맵을 계속 확인하면서. 네. 아니야? 계속 봐 그러면? 아니야? 이렇게 한쪽으로 우리가 알려주잖아.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? 미니맵을 3초마다 한 번씩은 봐야 돼요. 계속 이렇게? 게임 내내. 예. 네. 그래서 눈 운동을 좀 시켜줘야지. 보통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못 말할 때가 있으면 뭐 알아서 보고 피해야지 뭐. 여러 가지 챔피언을 해봐야 돼요. 아, 다양하게. 네. 나는 이 캐릭터 저렇게 캐릭터 해보는 스타일이 아니야. 하나 하면 그냥 계속 그거 하는 스타일. 일단 한 캐릭을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캐릭을 해서 일단 스킬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많은 캐릭을 해봐라. 그래서 그 캐릭이 어떤 스킬을 쓰는지를 파악해라. 네. 눈 타겟을 쏘는 거에 사실 좀 정답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정답이 있어요. 이걸 쐈을 때 가장 상대가 어디로 이동해도 맞을 확률이 높게, 그러니까 정중앙에 써야 된다 이거죠. 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쪽으로 무빙하면 이쪽으로 쏘겠다 뭐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반응하기가 좀 더 쉬워요. 근데 그 머리를 쓰는 게 보통 자기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 이거죠.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면 CS를 하나도 안 놓치고 잘 먹을 수 있어요? 와, 그게 진짜. 와, 이거 그거는 근데 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? 그거 그냥. 근데 그 못하기가 어려운데. 대부분들도 CS를 잘 먹는 편에 속하잖아요. 그냥 피 없을 때 치면 먹잖아요. HP가 적을 때 공격하면은 이거 그럼 어떻게 설명해? 그거 피 없을 때 치면 먹는 거잖아요. 돈이 올라요. 야, 얼마나 간단해. 페이퍼가 얘기잖아. 미니언이 HP가 없을 때 그걸 네. 치면 먹을 수 있다. 공격을 하면은 미니언이 죽으면서 골드가 들어와요. 그게 약간 아니다. 아니 그러니까 막 우리 미니언들이 상대 미니언 이렇게 치잖아요. 그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. 애들이 슉 날아갔을 때 이렇게 탁탁탁 칠 때 이때다.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돼. 근데 그거 못 하면은 뭐. 아니 CS 먹는 거 본인은 어떻게 했다? 저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잘 먹었는데. 아니 근데 그 피 없을 때 이렇게 그냥 치면 되잖아요. 조금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T1입니다. 좋았어. 맞아. 동메달로 해드리는데 준영은 도망가지 못합니다. 와, 너무 좋아요. 저희 대만족이죠. 물개 박수.